일단 저희는 이제 3장에서 이제 케라스와 텐서플로우가 뭔지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이제 파이썬 기반의 무료의 오픈소스인 이제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한 도구인데요. 플랫폼인데요. 구글에 의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하는데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돌아가기로는 이제 CPU, GPU, TPU로 다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CPU와 GPU는 저도 원래 알던 개념인데, T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특화시켜서 만든 전용 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 같은 거를 이제 많은 그 머신들에 분산해가지고 연산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제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라스는 무엇인가? 케라스는, 딥러닝 API, 그 파이썬을 사용한 딥러닝 API로, 텐서플로우 위에 빌드가 되어 있다는데, 제가 이 표현을 이해하기로는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안에서 이제 수정해서 사람들이 좀더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케라스와 텐서플로우의 역사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텐서플로우보다 케라스가 이제 좀더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테아노 백엔드라는 거라 해서 이제 후에 텐서플로우 백엔드까지 해서 텐서플로우를 지원하게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때는 테아노라는 걸 기반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하반기에, 뭐 후반기에 이제 티아노와 이제 텐서플로우를 동시에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이제 CNTK라고, 이게 이제 Computational Network Toolkit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이제 코타나나 이제 스카이프 번역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것인데,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툴킷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CNTK와 이제 아마존의 MXNet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텐서플로우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케라스는 이제 텐서플로우의 공식적인 하이레벨 API로 지정되었고, 텐서플로우 2.0의 경우에는 케라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 워크스페이스를 세팅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초심자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GPU가 이제 CPU보다 그 코어의 수도 많고 단순 연산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CPU보다는 GPU가 이제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연산에 더 유리합니다. GPU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채굴 이슈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떨어져서 안정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GPU를 사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페이퍼 스페이스 등에서 이제 뭐 여기서는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당 $2.5를 내고 이제 연산 능력을 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짜인 이제 구글 콜랩이나 페이퍼 스페이스 그레이디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학부생 수업할 때 교수님께서 머신러닝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간단한 파이썬으로 이제 예제들을 수행하는 거를 이제 실습하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파이썬을 설치하고, 뭐, 아나콘다 설치하고 이러면 에러가 발생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콜랩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실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리눅스 환경은 사용해보신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주피터 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 뭐각 셀별로 실행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체 코드 뭔가 수정을 했을 때 수정한 셀만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뭐큰 메모리의 그 소모 없이도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콜랩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콜랩을 사용하는 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이게 저희가 학부 수업 때 사용했던 콜랩에서 사용했던 코드들인데, 뭐 특별한 설치 없이도 누구나 이제 구글 계정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간단한 머신러닝 이제를 실행해 볼수 있고, 뭐 코드들이야 뭐 당연히 다른 데서 돌아가는 거랑 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설치해야 될게 있다면 느낌표를 치고 pip install 하고 설치할 패키지를 입력함으로써 바로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하는 것도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통해서 뭐 논의일 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GPU와 TPU를 선택해 가지고 원하는 이제 머신으로 연산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콜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제가 설정을 하더라도 이제 중앙에서 할당할 리소스가 없으면은 그냥 임의로 선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우선순위를 가지고 싶다면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예제들인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서플로우를 TF로 임포트한 다음에 뭐 once 한 다음 CF를 입력하게 되면은 앞이가 행이고 뒤가 열로서 이행 일렬에 명령어가 once이기 때문에 1로 채워진 이행 일렬의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zeros를 하게 되면은 이행 일렬에 0으로 채워진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을 사용하면서 이제 중간에 옵션을 넣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이제 삼행 일렬의 이제 행렬을 랜덤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랜덤이기에 이 코드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이 안의 값들은 변하게 되고요. 앞에 이 노멀과 유니폼의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유니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에서는 이제 미니 밸류랑 맥스 밸류 해가지고 뭐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 사이에 있는 값 중에 랜덤하게 채워 넣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게 이제 numpy인 np인데 np를 사용해서 똑같이 once를 통해서 이행 이열을 만들 경우에는 여기서는 바로 0,0에 0을 넣으라는 명령을 넣어서 이렇게 1행 1열은 0이 나머진 1행 1열은 0이고 나머진 111인 2-2 행렬을 만들었는데 numpy로 만든 행렬과 텐서플로우에 만든 행렬의 차이는 일단 텐서플로우로 만든 행렬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쉐이프랑 이제 데이터의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단순히 2-2 행렬을 만들자마자 0,0에 0을 넣으라는 이제 이런 명령을 넣었을 때 numpy로 만든 것은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되지만은 텐서플로우로 만든 것은 여기 예제를 해봤는데요. 텐서플로우로 이제 만든 행렬에다가 이제 MP 행렬에 적용한 것과 같이 그냥 간단한 이런 코드를 넣어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에러가 발생해서 이렇게 1,1이 수정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텐서플로우로 만든 행렬은 아까 보시다시피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들어갔다 보니까 바로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variable을 생성하는데 학습 과정이 진행되면서 TensorFlow가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다가가는 그 변수가 이제 variable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V라고 돼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weight나 bios 값으로 해서 뭐 W나 B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했던 그러한 변수들이 여기 이 칸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랜덤을 넣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값들 랜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assig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좀 개념 헷갈리는데, assign 해서, 일단 텐서플로우 원수로 해서 3-1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을 때,
3,1의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V에다가 0,0에다가 어사인 3을 입력하게 되면은 0,0에 해당하는 위치로 1-1인 위치에 이제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사인 언더바하고 애드를 하게 되면은 언더바 애드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더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던 V 값에다가 뒤에 만들어진 이제 1로 채워진 3-1 행렬이 들어가게 되면서 311 더하기 원래 V인 111이 합쳐져가지고 42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dd만 나와 있는데, add 대신에 sub를 넣게 된다면 뺑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assign add와 assign sub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에서 이제 뒤에 거를 뭐 더하고 뺀다 이런 의미에서 그 플러스 등호랑 마이너스 등호와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 이제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다양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들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참 좋겠는데요. 너무 좀 보이시나요? 네, 일단 좋아요. 아주. 텐서플로우 원스로 2,2를 이제 지정하게 되면은 A는 아까 말했다시피 텐서플로우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게 되고 1이 채워진 2,2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제곱을 하게 되는데 1의 제곱은 1이라서 그냥 똑같이 111로 가득 채워진 행렬이 나오고 이제 루트를 씌우더라도 1의 루트를 씌워도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b 더하기 c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1111 각자 위치에서 행렬을 합성한 거기 때문에 222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얘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metmul이라는 명령어를 제가 찾았었는데 설명이 좀 갈려 있어가지고 이걸 매트릭스 잘 멀티플리케이션 네 행렬 매트릭스 곱셈이요. 행렬 곱셈입니까? 그러면은 A와 B 행렬의 곱셈일 거니까 1,1 더하기 그래서 2가 행렬 곱셈해서 2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2만 쳤을 때 2가 나와야 되지만은 2에다가 D를 본인에다 곱한다는 뜻인 건가? 이게 플러스 넣는 거랑 동등하게 그렇게 곱한 되나요? 다음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에다가 D를 곱한 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요게 좀 헷갈려가지고. 2가 둘둘둘둘이잖아요. 거기 뭐죠? D를 곱하면은 D는 원원원원이니까 사사사사죠. D는 투투투투입니다. 2가 투투투고 2 더하기 C가 돼가지고 2도 아 투투투입니다. 사사사사 둘둘둘둘이요. 그냥 본인에다 D를 곱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럼 이게? 아니 근데 원래 그 수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터리스크 이퀄은 이퀄 2 곱하기의 약자예요. 그러면 E 곱하기 합성곱이야 합성곱 그러니까 거기 2에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곱한 다음에 그러면 2 by 2 행렬에 이제 뭐 곱한 게 돼가지고 444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요걸 제가 좀 확대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요걸 좀 너무 작아요 거의 그다음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제가 개념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좀 헤매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확대해 줄래요? 완벽하게 더 크게. 될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변수에다가 3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3에다가 제곱을 했죠. TF스퀘어.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3에다가 뭐를 곱한 게, 그러니까 그 3의 제곱이니까 그것의 미분치는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6이 나온 거예요. 미분 계산한 거예요, 미분. 그냥 미분 계산 연산자 이런 거. 그레디언트 테이프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거의 쓸일 없어요. 우리가 코딩할 때는. 근데 네. 이거를 왜 자꾸 보여주냐면 사실은 이제 그 오토 그레디언트가 이거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써서 말하자면 다 코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는지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풋 배리어블의 제곱인데 그걸 미분하면 2 곱하기 인풋 배리어블인데 인풋 배리어블이 3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라디언트는 6이 된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볼까요? 콘스턴트 텐서 인풋. 그것도 똑같은 거 그냥 한번 더 해본 거예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거라서 할 필요도 없죠, 지금. 그죠? 다시 6이 나온 거. 근데 콘스턴트일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이렇게 한것 같아요. 변수가 아닌 콘스턴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코딩할 일은 극히 드물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듀얼로 더블로 한 거예요. 네, 네스티드, 그 다음 유징 네스티드 그라디언트로 내려가 보면 거기서는 그 그라디언트 테이프 안에 그라디언트가 또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서 계산할 때는 그 어디 보자, 스피드는 포지션 하고 타입 포지션 나누기 그 타임이니까 미분이니까 타임에 관해서 포지션을 미분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안에 거는 그 안에 거는 안에 게왜 0이 되는지 요건 나도 좀 헷갈리는데 밖에 거는 좀 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스피드 타임 이렇게 해보면은 그 결과 값이 타임의 제곱이니까 이게 2가 앞으로 내려오면 4.9 곱하기 2가 되고 결국엔 타임에다가 9.8 곱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미분 계산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내려가 보면 이제는 variable 그 뭐죠? 그러니까 그 뭐죠? 상수 하나니까 맞아. 변수 하나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벡터에도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아, 아니다. 이제 텐서 뭐죠? 그건 끝났고요. 뭐죠? 그 그라디언트 테이프 끝난 거고 이거는 텐서플로우를 가지고서 직접 그 선형 분류하는 그 알고리즘 한번 짜보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요 다음인가요? 요거까지가 이제 이거 선형 분류까지가 제가 맡은 파트입니다. 요거 준비했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할까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확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 모니터에서 네, 딱 좋아요. 이렇게. 저희가 한줄한 줄씩 살살 그 대신 거기서 모니터링 좀 해줘요. 이 예. 그 매니징을. 네,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 넘버 오브 샘플을 1000개 잡았고요. 그죠? 네. 조금만 내려볼까요? numpy로 랜덤 배리어블을 만드는데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 다변량 말하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자동 생성기예요. 평균이 0, 3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파라미터 두 개고 배리어블 x1, x2가 있는데 x1 방향으로는 평균이 0이고 x2 방향으로는 3인 거 평균이. 그리고 두 개의 값이 말하자면 분포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표현한 거예요. 1, 0.5, 0.5, 1. 당연히 그 공분산 행렬이니까 당연히 대칭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number of sample per class를 1000개를 줘서 1000개를 평균이 x1 방향으로는 0, x2 방향으로는 3인 평균을 갖는 데이터 1000개 만든 거예요. 그걸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넣어놓고 그 바로 밑은 똑같은 건데 예, 평균 값이 3,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데이터들이 분포하는 곳의 위치가 다르겠죠. 그죠? 하나는 그3 쪽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근데 퍼진 정도는 보니까 0, 1, 0.5, 0.5, 1 똑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지금 1000 by 2짜리가 지금 그러니까 XY, 그러니까 X1, X2 값으로 두어지는 랜덤 배리어블이 1000개, 1000개, 2000개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V 스택은 버티컬리 스택한 거니까
그냥 위에다 쌓아놓았으니까 당연히 2000 by 2가 된 거고요. 그두 개를 쌓아놨으니까 조금 내려가 보면은 여기는 그것의 그 데이터에 말하자면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 2000 by 1짜리를 그냥 만든 건데 처음에 앞에는 그 1000개는 그 제로 값으로 그냥 꽉 채워놨고요. 나머지 두 번째 또 1000개는 1이라는 값을 채워가지고 처음 1000개가 말하자면 데이터가 말하자면 그 포지티브고 요건 네거티브라고 해서 요 그림을 보면 딱 보여요. 내려와 봐요. 지금 처음에 만든 그 디스트리뷰션이 보라색이고요. 두 번째 만든 게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두 개, 그러니까 1000개씩 1000개씩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림을 스캐터 플롯으로 그린 거예요. 단순히.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학습시켜서 얘를 그 소위 그둘 나눌 수 있는 그 뭐죠? 그 결정 경계선을 하나 쫙 찾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이고 이걸 그냥 텐서플로우 기본으로 그냥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API 툴 하나도 안 쓰고 조금만 내려가 봐요.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잘 돼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텐서플로우 배리어블로 그 랜덤 배리어블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두 개거든요. 왜냐면 그 직선으로 결정 경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W1과 W2라는 두 개의 값만 하자면 그걸 찾으면 돼요. 사실은. 그 직선 방정식에 말하자면은 그첫 번째 W1에 곱해지는 값, 그러니까 X1에 X2에 곱해지는 값 W2,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어스. 그래서 두개 W하고 B를 만든 거예요. 변수로 그냥 W하고 B는. 그러니까 길이가 2인 벡터, 길이가 1인 벡터죠. 그죠? 그거 만들어 놓고서 이제 W하고 B를 이제 학습해서 그거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델은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일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인풋하고 W하고 그리고 더하기 그 B 한 개가 말하자면 결과값이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그두 개를 말하자면 그 뭐죠? 모든 그 벡터들하고 이그 배리어블하고 곱해서 이 값에 말하자면은 그 타겟하고 최소화시키는 걸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 여기 스퀘어 로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밑에 보면은 그 타겟은 프레딕션 타겟 아니야 좀 내려 너무 내려갔어요. 이거 보죠. 스퀘어 로스 함수를 이제 정의한 거예요. TF 스퀘어는 제곱하는 거고 타겟하고 프레딕션 차이의 그 네거티브를 취한 거 이거 그걸 제곱한 게 로스고 그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훈련 자료 1000개, 2000개잖아요, 지금. 2000개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걸 평균 낸 거. 그게 스퀘어 로스예요. 그러니까 민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예요, 지금. 평균 최소 그러니까 평균 아 스퀘어 루 그죠? 제곱이죠. 제곱만 거죠. 제곱. 민 스퀘어만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러닝 레이트에서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 스텝은 이거는 그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할때 우리는 그 API를 써서 케라스에서는 아주 쉽게 하지만 원래 텐서플로우 그라디언트 테이블 써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라디언트 테이블 거기 위드를 쓴 다음에 거기 프레딕션은 모델 인풋인데 모델 인풋 계산하는 거 조금 전에 계산했잖아요. 우리가 그 뭐죠? W하고 그 들어오는 값들 다 말하자면은 그 곱해주고 더하기 B 한 거. 그죠? W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수에 말하자면은 그 관계에서 그 그라디언트를 그러니까 기울기 값 구하는 거는 프레딕션 대 타겟. 여기서는 지금 타겟이 여기 위에 있죠. 위에. 타겟 값하고 프레딕션하고 로스를 취해야 되고 로스를 취한 다음에 그 로스와 W와 B와의 그래디언트를 구해서 지금 보니까 그 밑에서 두 줄이면 W하고 B에다가 지금 방금 구한 그래디언트 값을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러닝 레이트를 곱한 다음에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W assign mutual sub은 그 W에다가 다시 쓸 건데 빼 원래 거에서 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퀄 사인이에요, 이게. 혹시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아니고 이제 제가 설명한 네. 부분 그래서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트레이닝 스텝을 돌려본 거예요, 40번. 밑에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로스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로스 값을 한번 프린트해 보니까 8점이 점점 줄고 이제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된 말하자면은 그 이제 인풋 값을 원래 인풋이 그러니까 인풋 값을 우리가 프레딕션 이건 프레딕션 한 거거든요. 모델에 넣고서 그죠? 지금 모델 안에 W하고 말하면 B가 계산되어 있잖아요. 이미 지금 고쳐 놓은 게 지금 그러니까
최적화 시켜 놓은 게. 그래서 그걸 다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 그림 가서 보면은 노란색하고 보라색 사이가 약간 이렇게 얼기설기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죠? 얼기설기. 그죠? 네, 좀 그런데 엉켰습니다. 얘는 그 사이를 칼같이 자르면서 지금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가 여기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바운더리에는 좀. 그리고 그 W하고 W1과 W2를 직선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내려보세요. 이거는 뭐 방정식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우리가 W1 곱하기 X 더하기 W2 곱하기 Y는 B는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항시키고 한 다음에 직선을 한번 그 수식을 만들어서 그 수식에 해당되는 거를 린 스페이스를 써가지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100개 샘플을 잡아서 그때 Y 값을 해서 그 XY 값을 빨간색으로 줄을 쫙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찾아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서 핵심은 그냥 그 텐서플로우를 써서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게이 정도의 난이도다. 약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그 분류. 리니어 맞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를 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케라스는. 근데 이거를 API로 케라스로 만들어서 좀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또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그 텐서플로우로 이게 다 된다는 거죠.